실제로 저 문자 PC 콜라겐이 피부 건조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까? 네. 콜라겐이 단단히 붙잡고 있는 세포들을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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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포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히알루론산인데요. 이 히알루론산의 역할이 바로 수분을 머금으면서 피부 안에 유지시키는 피부의 수분도를 올리는 겁니다. 히알루론. 그런데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세포가 느슨해지고 그로 인해 외부의 공격에 약해지게 되면 이 히알루론산이 위축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진피네 머금을 수 있는 수분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피부의 건조증, 건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분자 PC 콜라겐이 히알루론산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분자 PC 콜라겐이 진피네 세포를 1.5배 증식시킨 것은 물론 히알루론산 합성을 3.8배 증가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히알루론산 합성이 잘 되면 피부의 수분량 또한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이야.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여기 두 분의 이제 발 뒤꿈치 사진이 있습니다. 아하. 이제 네. 신체 중에서 각질층이 가장 두꺼운 게 발 뒤꿈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콜라겐이 조금만 소실돼도 바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이 갈라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발 뒤꿈치에 이 각질이 있고 갈라짐 증상이 있는 40에서 55세 이 갱년기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이 12주간 하루에 6g씩 콜라겐을 섭취하게 해봤습니다. 콜라겐을 섭취하지 않은 분에서는 이 갈라진 증상이 한 8% 정도만 이제 개선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바닥에 이제 뭐 그렇게 큰 변화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분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자, 봐 보세요. 발바닥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게 그러게. 네. 실제 검사에서도 이 갈라진 증상이 67% 가량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칠거칠했던 발바닥이 손바닥처럼 됐네요. 네. 보들보들하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네.